안녕하세요, 주니팀입니다. 오늘은 시승기가 아니고요, 산타페 신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티저를 봤을 때, 와, 정말 디자인의 현대자동차가 물이 올랐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저 T쉐입의 DRL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잠깐 영상을 한번 보시면은요, 달릴 때의 느낌도 T쉐입의 DRL 덕분에 존재감이 있죠. 지금 6월에 출시한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 별 소식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는데, 먼저 출시한 소렌토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지금 약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파워트레인은 여전히 2.0 가솔린 터보, 그리고 디젤 라인업 2.2랑 2.0이 될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2.5 터보, 예, G80과 GV80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됐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후면부 디자인도 참 좋아졌죠. 특히 그 전세에 대해서 제가 저 테일램프 디테일이 굉장히 좀 아쉬웠었는데, 치아 모양으로 끝부분을 조금 더 날카롭게 해주고 있고요. 또 양쪽 테일램프를 길게 이어주고 있는 그 램프가 조금 더 안정감을 전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구형하고 비교해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좀 나죠. 영상을 또좀 볼까요? 예, 근사하게 이어지는 라인들이 참 안정감 있고 보기 좋습니다. 이전에 페이스리프트다라고 하면은 앞뒤 모양 조금 바꾸고 안쪽에 디자인 조금 바꾸고 이랬는데, 플랫폼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 측정 사이즈를 좀 받아봐야 알겠지만, 그냥 보기에도 휠베이스가 확연하게 좀 길어졌다라는 느낌, 안정감이 더 더해진 그런 느낌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 세대랑 비교를 해보면 그 느낌의 차이가 있죠. 영상으로 계속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은 확실히 좀 플랫폼이 바뀌고 나서 좋아진 모습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모습은 이렇게 봤을 때는 저는 솔직히 좀 별로였거든요. 약간 괴기스럽기도 하고, 저렇게까지 이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꾸 보니까 또 적응되는 것 같아요. 이 사진 봤을 때는 와, 이건 진짜 아니 왜 그랬을까 했는데, 요렇게 보니까 좀 이쁩니다.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요 각도도 괜찮죠. 그래서 확실히 이 차량은 영상이나 사진으로 접하는 것보다 실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멀리서 차를 잡았을 때도 좀 이렇게 웅장해지고요, 확실히 차체가 커졌다라는 느낌이 꾸준하게 전달이 됩니다. 언젠가부터 페이스리프트라고 하면 그 개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모델의 교체 주기가 페이스리프트 한번 하고 풀체인지하고 다시 또 페이스리프트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그 중간 단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미 차량을 샀던 분들한테는 내 차가 금방 구형이 돼버리니까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프론트 범퍼의 디테일도 반짝반짝한 광택이 아니고 은근하게 크롬 라인을 좀 집어넣어주고 있고요. 후면부에서 바라보면은 이 라인 같은 것들도 아주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특히 범퍼 하단에 굵게 크롬 라인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런 것들은 좀 과하지도 않으면서 약간 SUV다운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연결된 부분 때문에 더커 보이고 길어 보이고 또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선택인 것 같은데, 참잘 해주고 있다고 보고요. 차량의 뒷모습에서 테일램프가 이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약간 하단에서 잡아보면은 조금 더 입체감도 있는 것 같고요, 날카로운 느낌들이 전달이 잘 되는 것 같죠. 후진등하고 방향지시등도 LED였으면 좋겠는데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디퓨저는 과하게 꾸미진 않은 것 같아요. 좀 밋밋한 형태에 띄고 있고, 머플러가 오픈타입도 있기는 한데 일단 막힌 모델이 주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는 막혀서 나올 것 같아요. 최근 트렌드도 그렇고요. 로커 패널은 SUV답게 좀 두툼하게 가져가고 있고, 휠 타이어는 19에서 20인치까지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국내 시장에서는 글쎄요, 17, 18, 19, 뭐, 요 정도가 라인업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라인업이 가장 수요가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또풀 LED 같기도 합니다. 근데 후진등은 이렇게 봐도 LED 아닌 것 같은 게 보여요. 딱 보여요. 하이브리드 모델이 주력이 됐으면 하는데,
국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앞쪽의 모습은 각도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뒷모습만큼은 여러 각도에서 지금 영상이라든가 사진 같은 걸 보더라도 크게 이질감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쪽은 캘리그래피 모델하고 일반 모델하고 이 패턴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봐야 될것 같아요. 차량의 특성은 여전히 패밀리 SUV, 중형 SUV다 모두 갖추고 있고,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파워트레인으로 쓰일 것 같습니다. 휠은 언뜻 보니까 최근에 출시된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랑 비슷한 것 같아요. DR에 새롭게 들어갔고요. 범퍼 디자인도 확연하게 달라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출형에는 19, 20이 적용이 될것 같아요. 리어 램프 디자인 바뀐 것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면서 이 덩치가 좀 커졌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상당히 어필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보시면 팰리세이드 같죠? 뭐 완전히 팰리세이드랑 같아지는 것 같습니다.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고요. 실내는 지금 보시면 약간 밝은 톤도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손이 많이 닿는 부분에는 검은색으로 처리를 좀 해주고 있고요. 브라운 계열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거는 뭐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기는 합니다. 이 각도에서 보면은 확실히 차를 이렇게 휙 감아 안아주고 있는 느낌. 이 센터 터널이 넓고 두툼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클러스터는 이제는 완연하게 12.3인치가 들어가 있고요. 구형도 참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쯤에서 다시 한번 보니까 저 기어 노브도 그렇고 AVN이 좀 거슬리는 것 같아요. 12.3인치랑 10.25인치의 조화가 좋은 것 같고요. 버튼 타입의 기변속기는 이제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꾸준하게 밀어주고 있고요. 2열 시트랑 3열 시트 살짝 보여줬는데 그렇게 넉넉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HUD 들어가 있고요. 자꾸 이 각도로 보게 되는데 뒤는 아무리 봐도 이쁘거든요. 근데 앞쪽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괜찮고 어떻게 보면 좀 괴기스러운 느낌들도 전해지기 때문에 저 부분은 판단을 실차를 보고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내는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 될것 같아요. 팰리세이드에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었는데 산타페에도 이 10.25인치하고 센터 터널 쭉 연결되는 형태가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팰리세이드의 현대 마크가 너무 커서 좀 어색했는데 산타페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램이 있다면 가운데 저 에어백 부분에 가죽으로 좀 마무리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 개인적인 취향이고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보니까 볼륨 컨트롤하고 온도 조절 장치가 토글 타입하고 약간 굴리는 타입으로 오돌도돌하게 구성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버튼들도 배치가 좋고 드라이브랑 터레인 컨트롤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이얼 방식과 푸시 타입이 혼합되어 있어서 사용하기에 편리하고요. 센터 터널 다시 봐도 넓고 완만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실내의 고급감, 안정감, 편안한 느낌 다 끌어올려주고 있는 모습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스티어링도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는데 스티어링에는 큰 변화를 주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거 보면 또 페이스리프트 같은 느낌이 있죠. 10.25인치는 해상도도 좋고 지금 크렐 사운드 시스템이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공이 되어 있는 가죽 시트는 통풍하고 열선 각각 3단으로 컨트롤되게 되어 있고 위쪽에 저렇게 퀼팅 처리되어 있는 것도 고급감을 더해주는데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레스트 형상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뒷좌석은 글쎄요, 기존하고 많이 달라진 것 같진 않은데 휠베이스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니까 공간적인 부분에서 조금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스피커의 저 우툴두툴한 모습이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저런 부분은 무릎에 닿았을 때는, 그러니까 몸에 닿았을 때는 피부에 직접 닿았을 때썩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전체적으로 고급감, 그리고 안정감, 거기에 약간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살짝 보여드렸던 이 밝은 톤의 실내를 지금 보시고 있는데 저런 부분이 조금 더 차량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2.3인치는 진작에 됐었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정말 기대하고 있는데 부디 좀 형식 승인 같은 거잘 받아서 국내 소비자분들이 만나 볼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뭐 실내 디자인 같은 것들은 실차를 보고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예, 요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무튼 신형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하루빨리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